아들, 잘 잤어? 너 배고프다 그래서 일어났잖아, 내가. 아빠가 깨웠어. 왜 그래? 너 배고프다 그래서. 자야 돼. 미쳤나, 이게. 지웅이 내 편이잖아. 내가 배고프든 말든 엄마는 주무셔야지. 아, 나도 눈물 날라 그래. 애들이 다 엄마 편이야. 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동시에 울리는구나. 약간 설정 같아요. 지웅이는 안녕 하은, 안녕. 야, 아침에 일어나면 좀 만나면 아는 체 좀 하지. 뭐 하냐? 생뚱맞게. 가끔 얘기할 때 보면 지웅이 보다 우리 집 이쁘니? 아이고야. 예. 정신 나갔구나. 지가 어색해서. 그러니까. 얘들아. 빨리 와. 막내. 예, 막내. 막내는 안방에서 같이 자거든요. 귀여워. 진짜 귀엽다. 정말 귀여워요. 엉덩이 하나 둘 셋. 아시아. 함께 보이자 나도 함께. 요즘 막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제일 재밌어. 진짜 나 저 친구 별로 진짜. 딱 만나면 한 10분 반가워. 너무 맛있겠다. 아깝게 주워 먹으면 될 텐데. 야,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뭐, 라임 죽이는데? 라임 죽이지. 라임을 다 죽이고 싶어. 어우, 얄미워. 무서워, 얘네들. 정하윤 때문에 못 살겠어. 정하윤. 야, 근데 학교 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잘 갔다 와. 안녕. 사랑해. 사랑해. 어려서부터 저런 게 많이 하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도 아직도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거 잘하죠. 지켜요. 사랑해. 저는 저 모습 보고 좀 놀랐어요. 보통 사춘기 좀 되지 않아? 저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감이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스킨십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대요. 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잘 크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죠. 저도. 집에서도. 그렇죠. 저도. 여기서. 아직 멀었어. 예, 저도 그래요. 이러면. 예, 저도. 아직 멀었어요. 아니, 궁금했어요. 워낙 그런 농담도 사실 잘하시고 되게 분위기 잘 이끄시니까. 맞아. 집에서도. 저는 좋아요. 근데 생각해. 우리 애는 벌써 이 사춘기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4학년. 딸이. 예. 뭐 엄마한테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하지 마. 더워. 거기서 삐친 거죠. 싫어. 엄마가 나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덥다고 뭐 이래서 벌써 삐쳤어. 근데 이제 또 동생은 1학년인데 동생은 항상 누나한테 삐쳐요. 숙제에 그러면은 나 몇 장 해야 돼? 2장. 누나는 한 장. 왜 누나는 한 장? 뭐 할 때마다 누나 먼저 이렇게 주면은 왜 누나 먼저 줘? 누나가 먼저 태어났고 누나니까 그러면 갑자기 내가 먼저 태어났어요. 내가 항상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 니네가 컸으니까 얘기를 해주겠다. 우리 집 가훈은 삐치지 말자. 갑자기 얘가 말도 안 돼. 아빠가 지금 그래 맞아. 아빠가 짖는 거야. 원래 가훈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못 삐치더라. 가훈을 명심해. 가훈. 애들이 그다음부터 막 좀 덜 삐치더라고. 아싸. 아싸. 기분 좋아서 노래 한 곡 하고.
어, 유치원도 이제 받아다주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럼요. 어, 벨트 풀어.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가자. 아빠 한번 안아주고 가.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사랑해. 가자. 안녕. 안녕. 인사 좀 해라. 가자. 대박이야. 정말 저 시간이 너무 기다렸잖아. 오, 이거 이쁘다. 아니야, 아니야. 어, 시장 같은 거. 시장 재밌지. 시장 자주 가시나 봐. 응, 자주 가. 저희도 진짜 시장 좋아해서. 둘이 시장 진짜 자주 가. 시장 가면 좋죠. 상관 없어도 제일 재밌죠. 맨날 가든. 오, 잘 치네요. 잘 치세요. 오, 되게 좀 오래됐나 보는데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테니스 운동량이 엄청나잖아요. 저분이, 저분이 잘 치네요. 아, 이거 좋거든요. 야! 재밌다. 아, 화나. 여기 이제 집 앞에 있는 텃밭이에요. 너무. 어, 여기 텃밭 되게 좋더라고요. 멋지게 사네요, 정말. 저거 참 맛있어요. 그래도 저기서 거기서 바로 뜯어가지고. 네. 네. 맛있어 자기야? 너무 맛있어. 부러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스킨십하고 뽀뽀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이들 친구들이 와서 많이 놀래요. 어, 저 부끄러워. 부부간에 뽀뽀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애도 있고. 진짜.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었어? 응. 지웅이는? 너무 좋아. 아빠를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 건 없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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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오. 아빠도 뽀뽀. 따뜻하다. 야, 참. 아니 저런 데를 가는데 왜 우왕청심화를 주냐고. 그러니까 저도. 근데 써니는 지금 되게 부럽죠. 사랑이 어. 너무 넘치시네요. 그럼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 어 괜히 막 외모 보고 뭐 그러지 말고요. 예? 아 죄송해요. 좀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좋은 뜻으로. 앤디 씨가 정은표 씨처럼 저렇게 스킨십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어, 사실 제가 제 아내랑요? 예? 아 애기 아이들이요. 갑자기 애기들이. 아 진짜로 바뀌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예? 제 아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앤디 씨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아내분 입장에서 정은표 씨랑 결혼을 잘했지만 정은표 씨 입장에서도 아내분과 결혼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네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은 같이 안 살아봤잖아요. 너무. 야. 아니 근데 아마 앤디 씨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을 제대로 100시간 동안 하고 나서 그래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래 평생 결혼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 어. 아니 근데 저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 진짜 빨리 결혼해야겠다. 좀 더 보세요. 지금까지는 일단 저는 예, 어, 너무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렇죠. 황재근 씨는 어떻게 봤어요 지금? 어, 아까 정은표 씨의 일상도 보고 네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긴 한데 저는 못할 것 같은 저도 황재근 씨처럼은 못 살아요.